시장을 움직일 마켓 무버, 제약바이오주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4월 안에서는 조정과 반등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제약바이오는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향방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을 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예상보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무엇보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수출의 대부분을 강달러에서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매출의 90%가 달러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강달러 기조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전년 대비 각각 31%, 전년 대비 15% 증가하면서 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를 다소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는 금리의 변동성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최근처럼 요즘처럼 금리가 불확실할 때는 어떤 요인을 좀 체크해봐야 할까요? 요즘처럼 금리가 불확실성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셀트리온은 지난 3월과 4월 두 회에 거쳐서 총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통합된 이후에 총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한 이후에 소각 역시나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 역시나 550억 원대의 자사주 소각을 단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꾸준하게 일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과 한미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부광약품 역시나 지난달에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이오 기업들이 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걸까요? 이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4월에 조정과 반등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찌 보면 좀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수를 좀 줄여서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키려는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좀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매입 이후에 소각을 하는 이유는 그 매입분이 다시금 시장에 풀릴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소각을 단행하곤 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이 자사주의 가치를 다시 올려보겠다, 평가 자체를 올려보겠다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세로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러한 종목들은 단행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 부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간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아인데요. 현재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EV3가 6월에 양산될 예정이다. 가격도 공개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또 무엇보다 또 하이브리드 차량의 라인업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밝혔는데 어제 현대차도 그렇고 오늘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GM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사실 포기했던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시 한번 늘리겠다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가 하이브리드 해가 될 것인가?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뭐 관련주들이 좀 다 튀고 있거든요. 하이브리드에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저는 그 하이브리드 차를 2013년 때부터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하이브리드 탈 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런 걸 왜 타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거리 그 주행 거리 때문에 좀 약간 인프라든 그런 게 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에 대해서 봤을 때도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하이브리드에 지금 한 몇 년간 걸쳐서 드디어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추후에는 같이 좀 부각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일단 하이브리드의 그 흐름을 좀 즐기자. 그런 다음에 전기차도 똑같이 갈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브리드 관련주가 움직이고 그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쉬었던 전기차 관련주가 움직일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컨콜에서도 EV3에 대한 양산 내용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양산 시점이 그 6월 초 정도에 이제 뭐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이전 시점이 6월 초 정도에 뭐 계약 가격도 공개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뭐 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니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격대가 전망되는 게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대 실구매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제가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대로 가고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가겠다라는 두 가지 그 섹터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충분히 기대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지금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같이 좀 엮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다음 주 때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의 경우에는 주가 그 상승 흐름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기아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 예, 저 지금보다 더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켓 무버에서 앞서서 이성 차장님께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아가 가장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기업들 보면은 현대차와 기아가 사실은 지금까지 주주 환원 정책을 잘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반정민 소장님께서도 비슷한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입니다. 요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실적주인데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한 2주 전에는 아이패밀리 SC를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색조와 이제 기초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클리오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분기가 상대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한 900억 원을 넘어서면서 또다시 이제 분기 최대 매출액을 경신을 했습니다.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마케팅비 지출이 증가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좀 전년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HMB 채널이 고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색조 MS 1등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에이블리 등의 이제 전략적인 채널에서 증가를 하면서 더욱더 성장을 넓혀가고 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색조와 기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이 클리오 안에 청귤 C 세럼이라는 제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뭐 자연 원물과 이제 비타민 C 성분으로 이제 강조를 하는 제품인데, 이게 특히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귤 C 세럼이 있는 기초 브랜드 이름이 구달인데, 이제 글로벌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구달 브랜드가 조금 미국 시장 내에서 견고하게 성장을 하면서 1분기에도 역시 고성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올해에 미국에서만 성장을 한 40%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이 기초 브랜드인 구달이 좀 견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존 청귤 C 세럼의 모멘텀이 지속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이 기세에 힘입어 제품 카테고리 확장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히트 기대 장품인 이제 비타민 A 제품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색조 시장을 겨냥하기 때문에 일본 시장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최근 4월 19일 공시를 통해서 이제 일본의 화장품 판매 업체 두원과 그리고 화장품 수입 대행 업체 이 키와미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또 주가가 변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수 후에 5월 말일자로 클리오 재팬으로 사명을 이제 변경을 해서 이 일본의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좀 총괄적으로 운영을 할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작년 기준에 클리오 전체 매출액 중 한 11% 정도, 그리고 해외 매출액 중에 한 30% 정도가 이제 일본 색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좀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 실적 잘 나오고 수출 흐름도 좋고 또 강달러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종이 좋아서 이제 클리오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접근을 하실 때는 다만 호가창이 조금 얇아서 이 위아래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접근으로 클리오를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가 사실 지금 주가 수준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앞전 고점이 한 34,750원 정도였었고 지금 전반적인 섹터 흐름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는 구간이라도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사실 현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하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가창이 얇아서 이 등락폭이 그렇죠. 크기 때문에 분할로 충분히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테마성 이슈를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위아래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네, 있는데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방송 전에 그 로봇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까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 로봇 모션 제어 그리고 에너지 제어 장치에 대해서 국내 유일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동사의 경우 전 거래일 때 좀 이슈가 나왔던 게 세계 최소형 그 로봇 사축 제어 드라이브 출시가 좀 드라이브 출시 부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로봇 모션 3대 핵심 부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자율 이동 로봇이라고 해서 AMR이라고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라인에도 효율적으로 좀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OHT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앞으로 동사가 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 신규 OHD 라인에도 HT 라인에도 독점 적용을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기업인지는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삼성이든 뭐 SK 하이닉스든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와 그 로컬 오토메이션에 따른 기대감도 이전에 좀 반영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그 엔비디아 그 엮인 것은 아니었고 로컬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좀 공급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22년 때도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었고 2021년 때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도 그 공급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RS 오토메이션을 그냥 협동 로봇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아니라 산업용 로봇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때 정책 모멘텀이 있는 것이 뭐냐면 감속기 등의 그 부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8대 첨단 로봇 R&D 로드맵에 대한 그 내용이 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된다 하면은 이슈로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주가에서 추가 상승을 좀 급등이 좀 나와준다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두 분이 가지고 오신 기업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지금보다 약간의 룸이 남아있는 고러한 기업들을 좀 가지고 오셨습니다. 윤혜림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LS인데 이 기업이 진짜 오늘 마켓 무버가 아닐까 싶거든요. 보니까는 9% 상승, 12만 7,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오늘 12만 9,1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뭐 전력 전선 쪽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역시 전선은 조정일 때 담아야 되는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오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서 반 소장님께서도 이제 구리 관련주 2구 산업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전선주의 탄력이 지금 계속 될 것이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25년 상반기가 이제 구리 가격 역대 최고가 경신할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고 이제 조정일 때는 반드시 좀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LS가 국내 전선의 1등 종목이죠. LS 전선이 그런데 이제 직접 투자가 어려워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LS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LS 자회사 중에서 구리 가격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법인이 이 미국의 1위 기업 LSIND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BEAD라는 법안이 나왔는데 이제 통신망이 낙후된 지역이나 소도시 그리고 교체 수요가 있는 곳에 이 통신업체가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한 총금액의 $420 정도 이제 지급을 해주는 사업에 대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신선 사업은 이 권선 사업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SIND의 실적 개선이 조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1분기는 동절기의 영향으로 이 전력망 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제련 수수료가 급격하게 급락을 하면서 LS M&M의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것이 최근 실적 예상치를 밑도는 원인이긴 했지만 이러한 실적과는 상관없이 조금
조금 하반기 수주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동 가격 27년까지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전기는 또 더욱더 많이 필요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올해 미국 전력망의 이 투자 본격화가 슈퍼사이클의 원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이제 주에 마감이기도 하고 이제 4월의 마감에도 가까워지고 또 이제 PC 물가 지수 발표 이후에 또 다음 주 흐름을 봐야 하니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조금 조정일 때 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LS 관심 가지고 계실 분들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수주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큰 미국에 있는 전력망을 다 바꾸는데 사실 LS가 들어가는 이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시점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급락할 때 그때 잡아보자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혜림 대표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